이건 노병사자. 이 액자도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짰지요. 직접 짜서 조명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여기다 설치를 하고 작품이 끼워지는 거예요. 작품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껴지죠. 이렇게 껴져서 여기 홈을 땄어요. 따서 이렇게 아이고, 들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우, 멋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되는 게 또 한번 써볼게요. 잠깐,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이런 분위기 나는 거야. 어우, 굿. 요렇게 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우, 되게, 지금 영상은 후지게 나온 거고, 진짜 보면, 어우, 진짜 멋있는데요? 어우, 역시 페이퍼 아트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어우, 죽인다, 진짜. 어우, 너무 멋있는데요? 내가 해놓고 돈을 감탄하네. 어메, 알로비다, 알로비. 어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동영상은 아마 별로로 나올 건데, 진짜는 진짜 멋있어요. 굿이다, 굿. 페이퍼 아트입니다. 노병사자 하면은 이것도 맞아요. 노병사자, 늙은 사자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거 전에 진짜 노병사자가 있어요. 이거는 방송 나갔을 때이 작품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제주도 한번 갔다가 그냥 작품들이 다 작살 나서 왔어요. 여기 실 노병사자인데, 원래 노병사자는요, 원래 노병사자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가, 불좀 끄고요. 이 친구가 노병사자예요, 이 친구가. 깨고야. 아이고. 이렇게 해서. 조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백색 작품들은. 그래서 이 친구가 노병사자예요, 원래 노병사자. 굉장히 바짝 마르고, 눈 한쪽은 일그러지고, 보통 사자의 인생이 길어야 13년? 15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13년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암컷들이 다 사냥해오는 것만 뺏어먹는다 생각하죠? 아이고, 처절한 인생입니다, 사자, 정말. 응? 강자만이 진짜 살아남는 세상이잖아요. 쫓겨나고, 응?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보통 국뽕으로 해가지고, 국뽕으로 해가지고 호랑이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뭐 문헌에도 많이 이겼다고는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실질적인 싸움은 사자는 목숨을 내놓고 맨날 싸우잖아요. 같은
같은 수처자들끼리, 막강한 아이들끼리 맨날 전투예요, 전투. 영토를 뺏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니까, 어떤 전투력은 내가 볼때 사자가 근성은 더 훨씬 있을 거예요. 사자가. 크기는 호랑이가 조금 몸이 길지요. 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사자가 말이에요. 근성이 있어서 호랑이를 다수 10번 싸우면은 한 6번 이상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들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다 자기들 생각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노병사자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04년도 4월에 했으니까 이것도 2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이 작품은 안면도 작업실에서 했어요. 아주 분위기 좋은 복층의 2층 작업실, 넓은 2층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어요. 이거를. 기억이 나네. 기억이 나요. 아유, 처절하죠. 찢긴 막 그런 느낌이 나죠. 이 사자 얼굴에서 바짝 말라가지고. 아휴, 고생했다, 고생했어. 하여튼, 오늘도 작품들을 좀 많이, 옛날 거를 좀 끄집어내서, 장마철이라 베란다에 작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확인도 하고, 갈동네 작품들 큰 거를 좀 밖으로 빼놔서 공간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동네 작업도 조금 더 해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째 가옥 일단 그걸 끝내고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작업들도 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경기들도 안 좋고 지금 풍전등화네요. 바람 앞에 등잔불이라고 지금 모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정말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라고 알 사람은 다 알겠죠 뭐. 그런 입장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작업이야 맨날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뭐 말하기가 그렇지만 독과점이잖아요. 뭘 사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그건 없을 것 같은데요. 강좌를 하든 뭐를 하든. 뭐 그나저나 좀 모든 세계 경기가 좀 되살아나고 인간적인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그런 격이에요. 그죠?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죠? 앞전에도 말했듯이 가족이 붕괴됐어요. 가족이. 가족이 붕괴되면 안 되는데 가족이 언제부턴가 붕괴가 되고 먹고 살기가 바빠졌어요. 빌딩만 들어서고 빈부격차는 어떻게 보면 더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출산율도 세계 지금 1위죠. 저조하죠 아주. 10년 지나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 예쁜 게 아니고 슬퍼. 이거 보니까 슬퍼요. 불쌍하죠 사자. 그 용맹한 젊었을 때의 휘약찬란한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오늘 이 작품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봤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요. 사자가 총을 해서 다른 무리들과 그렇게 전투를 했듯이 저는 너무 페이퍼아트랑 많은 전투를 한것 같아요. 진짜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힘이 들어요 힘이. 그래도 앞으로 재밌게 남은 인생 재미있게 동화같이 살라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 보는 분들도 꿈을 갖고 사세요. 꿈을 갖고 사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땐 표현해야지. 안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그것이 조금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후회 없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노병사자 지금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 처참하다. I love you.